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뭐 명절도 지나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 시원한 거 요즘에 좀 춥기도 춥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뭐 계속 바쁘고 있어가지고 그런 핑계로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찾아 올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만나볼 제품은요. 리볼텍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어메이징 야마구치. 야마구치가 디자인한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베놈입니다. 자 먼저 한번 박스를 보면요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 이 라인이 새로 생긴 라인이에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대부분 리볼텍은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 메카닉 위주로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마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그 코믹스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랬더니 스파이더맨의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놈도 그래서 나온 건데요 아주 훌륭한 제품이죠. 인기가 꽤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시리즈 넘버 보면요 003라고 돼 있죠. 이놈은 바로 베놈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회사 이름이 카이오도. 근데 거기에서 또 굵직한 라인이 리볼텍. 리볼텍에서 또 특별히 이 마블이랑 이 라인은 야 어메이징 야마구치라는 이름으로 야마구치가 디자이너의 이름인데 디자인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아무튼 이 베놈을 박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믹스에 나오는 버전을 그려냈는데요. 이거 무슨 만화 같아. 박스 아트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리볼텍 제품이 조금 만지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꺼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리볼텍 제품은 이렇게 테이핑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 제품인데 이거 매장에서 살 때도 살짝 오해하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아무튼 뭐 제품 자체가 괜찮은 제품이라서 한번 네,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는데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볼까요? 테이블 어떻게 하고 말고가 없네. 이 박스가 위로 열리는 게 있고 옆으로 열리는 게 있는데 얘는 옆으로 열려요. 오 근데 이거 보세요. 짠. 이야 박스 아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쓴 티가 나죠? 자 그럼 또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박스도 멋있다. 자 안에 또 베놈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리고 있죠 막. 우와 여기 보면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빼다가 따로 전시를 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박스 고맙지만 저리 비켜. 베놈이 여기 바로 서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 게 피그마처럼 전용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탠드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요거 여분의 조인트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서 이게 참 설명서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여기다 등에다가 촉수를 꽂고 스탠드 이렇게 연결하고 헐거우면 쪼여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뒷면은 하얗네요. 안녕. 이야 베놈 짜식 말이야. 촉수가 4개 있고요. 베놈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심비오트가 있는 모양들은 대부분이 혓바닥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혓바닥이 있어요. 여기 죽여줍니다. 아주 혓바닥 예, 아주 턱이 삐뚤어진 예, 모습도 있고요. 이 포장해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촉수, 작은 촉수, 바꿀 수 있는 헤드 상부, 눈 있는 데죠. 눈 있는 모양이 좀 다르고요. 혓바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혀에도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입에다 끼면 막 돌아갑니다. 자, 여기 눈 부분인데 이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시면 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교체할 수 있고요. 이건 조금 작은 촉수고 여긴 좀 더 긴 촉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흉악하게 생겼죠. 턱이 가동이 꽤나 잘 돼요. 으아. 일단 표정 자체가 아주 인상 더럽죠. 아주 인상 안 좋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겼어 아주 그냥.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빨이 도색이 도형이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 돼 있어. 아이고 이런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혀를 끼면 좀 징그러워 솔직히. 그리고 이 조형이 지금 이게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럼 부품들을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긴 족수를 한번 껴볼까요? 등에 보면은 근육이 갈라져 있는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게끔 갈라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홀이 있어서 요 긴 거는 위쪽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근데 뭐 꽂아주는 게 뭐 자기 마음이에요. 아, 내 건데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 꽂아줬고 두 개 꽂아주는 것도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모양새가 또 잘 어울리게 또 꽂아주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꽂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팍팍 틀면은 요게 볼 조인트가 가운데 갈라져 있거든요. 그게 떠버립니다. 이렇게 자, 여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있어서 이렇게 요런 위치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이걸 정면에서 보게 되면 요런 식이 되겠죠? 예, 뭐 이렇게 아주 인상 더러워요. 아주 봐도 더러워. 안 좋아. 아니, 피규어한테 뭐라는 거지? 이제 짧은 걸 한번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서 축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꽂아놓은 상태라서 이런 거고요. 이 외에 어떤 모양을 잡고 싶다 그러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이제 위로 다 두 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는 제가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이, 몰라. 아무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베놈을 갖고 놀아보는 거죠. 이렇게 예, 요런 관절의 애들의 특성이죠. 빠지는 거. 자, 이제 혀를 한번. 이 앞에 보면 되게 정말 혀처럼 생겼어. 약간 더러운 느낌? 안쪽에 보면은 여기도 홈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꽂았습니다. 아, 베놈. 아주 기가 막히죠. 턱이 다물어지면 이제 이 혀를 깨물어버리겠죠? 그래서 다행히 턱이 안 다물어져요. 기본 포즈 자체가 팔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헐크의 자세랑 비슷하게 볼 조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사실 뭐 빠지기도 잘 빠져요. 그래서 앞쪽으로 움직이는 포즈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손가락이 다 움직인다는 거 다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는 두 개 엄지손가락은 살짝만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모양도 해줄 수 있어요. 나기에 포즈를 한번 주세요. 잡아볼까요? 비대칭. 생각보다 경치가 엄청 커가지고 약간 포즈 잡기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좀 어려운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포즈. 이런 포즈가 가능하죠. 자, 포즈를 한번 지어봤으니까 우리 한번 가동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입이 안 다칩니다. 게다가 이제 턱에 혀까지 달아주면은 혀는 움직이지만 턱이 옆으로는 왔다 갔다 빠진 것 같아요. 어디 맞았나봐. 옆으로 왔다갔다 해도 다치지는 않습니다. 고정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 목은 이쪽에서 이제 돌아갈 수는 있고요. 이쪽도 왔다갔다 할 수 있고요. 위아래도 움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특이한 것은 어깨쪽지 관절이라고 할 수 있죠. 어깨쪽지 관절. 이게 무슨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양쪽 다 그렇게 가동이 됩니다. 팔도 얼마든지 돌아가고요. 돌아갈 때마다 따다닥 소리가 나죠. 이게 리버텍 관절의 특징이죠. 볼 조인트의 라쳇 느낌을 겸한 그런 게 바로 이 리볼텍 조인트의 특징이죠. 아주 소리가 뭐 경쾌하죠. 주먹 쥔 손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푸시푸시. 자, 허리도 이쪽 포인트가 움직이고 여기는 같이 연결돼서 움직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 이중 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 관절이 심겨져 있어서 여기다 결합을 한 다음에 얘는 그냥 걸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뜨게 되죠. 뒤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아, 물론 당연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아주 유연하죠. 약간 이거 시골 아주머니들이 춤추시는 것 같은데. 자, 이쪽 보면은 이제 대퇴부 쪽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에요, 나름. 여기 절개선이 보이나요? 요렇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 양쪽 사이드로는 이쪽에 있는 관절이 안 움직이고 바깥쪽으로 절개되어 있는 쪽이 움직입니다. 얘 안쪽에 있는 건 단지 앞뒤로 가동합니다. 뒤에 엉덩이 조형도 되어 있어가지고 뒤에 많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다리가. 아, 이 심줄 봐. 징그러워. 운동을 얼마나 한 거야? 자, 그리고 무릎 조인트도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돌아가진 않아요, 무릎은. 단순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발가락이 통으로 움직입니다. 볼 조인트 덕분에 이렇게 양쪽으로 다 접지력은 나쁘지 않아요. 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역삼각형 몸매를 가지고도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상당히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야마구치 디자이너가. 야마구치 스고이나 되게
비읍시옷 같이 서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동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뒤에서 볼 때도 조형이라든가 거미, 스파이더맨들의 심벌이죠. 거미 이 모양도 프린트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배 쪽에 돼 있고요. 앞쪽도 고개를 들어주면 거미가 그려져 있죠. 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쯤 되면은 눈 모양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빼버리면 됩니다. 뭔가 약간 징그럽지 않아요? 이거 어디나 아, 에반게리온의 사도 같은데 이거? 새로운 거를 한번 껴주면요, 짠,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큰 차이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은 베놈의 오른쪽 눈이 크고요, 왼쪽 눈이 조금 작아요. 아까 전에 꼈던 거는 반대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넣어주니까 뭐 고맙죠 뭐. 다른 포즈도 한번 잡아보면서 새로운 베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포징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여기 혼자 지금 서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스탠드,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를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줄 건데요. 등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홈이 또 있죠? 여기에 샥! 꽂아주실 때는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포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가 잡아놓고 괜찮대. 다른 포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요런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우, 매우 멋있습니다. 베놈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 좀 꺼내서 같이 전시를 해놔야 될 텐데 또 다음 편을 한번 스파이더맨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편 예고를 해버렸네요. 네, 이런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어지간한 포즈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좌우에서 다 봐도 만족스러운 구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진 찍어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밑에서 찍어도 잘 나오고 위쪽에서 찍어도 잘 나오고. 근데 무겁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캡틴도 뭐 캡틴 미안. 아우,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버전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베놈이 키가 큰 게 아니라 덩치가 커요. 캡틴 아메리카랑 같이 서 있을 때 어떤지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죠. 키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뿐더러 다리 길이도 비슷한데 상체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베놈을 살펴봤습니다. 리볼텍 제품이었고요.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이노에서 나왔던 그런 멋있는 녀석입니다. 네, 이놈이 바로 베놈이에요. 등 근육, 심줄, 다리 근육, 팔 근육, 이빨, 혀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간지 좔좔 흘러 넘치죠. 네, 아주 역동적인 포징까지 가능한 그런 볼 조인트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영화가 아니라 코믹스의 디자인을 가져와가지고 조금 더 과장스럽게 만들었던 제품이라서 포징을 잡아놓고 전시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규어이기도 합니다. 6인치 모으시는 분이라면 스파이더맨과 함께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톰 하디 주연의 영화도 개봉했기 때문에 베놈의 어떤 관심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베놈뿐만 아니라 이 뒤로 뭐 카니지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런 심비오트로 인해서 생겨났던 빌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나중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파이더맨과 함께 꼭 멋지게 장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피규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괜찮은 느낌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뾰루랑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뉴타입 W였고요. 다음 시간 괜찮은 피규어를 가지고 리뷰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